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건설기계 종합전시회인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탄소중립과 IT 융복합을 표방한 친환경 스마트 제품들이 대거 출품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건설기계 시장 공략을 향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현장에 성주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적용한 친환경 수소 휠 굴착기입니다. 그 옆에는 소형 수소 지게차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모두 국내 최초 개발돼 세계 첫 상용화를 앞둔 수소 건설 장비입니다. 내년 양산을 앞둔 미니 전기 굴착기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나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한 현대 건설 기계의 무공해 제품들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스마트 건설을 키워드로 건설기계 분야의 미래 혁신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열리고 있는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충남 보령에 있는 22톤급 굴착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이스틱을 조작하니 굴착기가 목표 지점에 땅을 팝니다. 국내 기반의 건설기계 무인화, 자동화 기술입니다. 현대 건설기는 2025년까지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 계획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친환경, 스마트, 안전으로 상징되는 현대 건설기의 기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에도 올해 우리 건설기계 산업의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 기술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건설기계 강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분야의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해 주력 기준의 고부가 가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 장비, 전력 기계 관련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